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방을 진행했었는데 이건 뭐 거의 뚜껑만 맞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를 한층 파워업 시켜줄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쿠키오즈 때도 그렇고 의지의 히어로 때도 그렇고 말이죠, 저 뽑기왕 휴즈입니다. 아, 이거 뭐 오늘도 명당 한번 시게 차려봐야겠네요. 오늘 뭐 로또 명당이 아니라 뽑기 명단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보시고 줄 쫙 서셔가지고 대기하셨다가 제가 전설 뽑는 모습 딱 보시고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다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설 하나씩. 예. 자, 일단 상점을 보시면은, 오,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메가 상자 두 개랑 그리고 보석 170개? 야, 이건 무조건 사야지. 이거부터 한번 까봅시다. 자, 첫 번째 메가 상자부터 바로 한번 까볼게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뽑기왕 휴지의 첫 번째 상자깡! Let's get it! 자, 파! 코인, 일단 코인 하나 나왔고, 피피 니타. 아, 니타도 많이 쓰니까 괜찮아. 포코? 아, 포코 오케이. 셸리! 설마 이거 없는 캐릭터들은 안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와우! 엘프리모! 예스! 희귀 브롤러 등장입니다. 오케이. 분노의 주먹을 날립니다. 얘한테 제가 당했던 기억이 몇 번 나네요. 근접해서 그냥 뚜닥,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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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까 패가지고 오지게 맞았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전설 머리끄덩이 잡고 쓱 올리는 거죠. 일단 뭐 약간 무 뽑듯이 딱 잡고 쑥 보면은 여기 전설이 대롱대롱 달려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상자 소환! 허이! 자, 샬리, 네타, 콜트, 퍼커. 아, 일단 무료 상자도 한번 까줄게요. 홀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무료 상자에서 초희귀 브롤러가 튀어나와? 벽에 튕겨나오는 탄환을 연발합니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 오버워치의 정크랙 같은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찔끔찔끔 현재라면 좀 그렇잖아요? 브롤 뽑기 명단을 만들기 위해 11만 9천원짜리 바로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야, 2258개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영상은 이제 곧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들 이 영상 보시고 뭐 브롤스타즈 전설 뽑게 해주세요, 크로우 뽑게 해주세요, 원하시는 브롤러들 있잖아요, 뭐 댓글로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다들 한 개씩 꼭 뽑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설아 나와라 나와라. 오케이! 샬리, 네타, 엘프리모, 레이커쉐! 아, 까야 될 게 한참 남았어요. 코이, 페페, 네타, 레이커쉐, 엘프리모, 샬리! 후! 어서오고 새로운 브롤러 페니 초희귀 브롤러 얻었습니다. 제가 진짜 피눈물 먹고 이만큼 질렀는데 전설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중복이 나오나 했는데 새로운 애들 또 등장! 희귀 브롤러 다 모았습니다. 이제 적에게 병을 투척해 광역 피해를 줍니다. 오케이, 불바다 렛츠고. 자! 나와라이! 니타, 컬터. 아, 잠깐만, 그러면 브롤러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전설이죠? 스파이크, 크로우. 얘가 너무 갖고 싶어요. 되게 나 뽑아달라고 이렇게 딱 부딪힌 거 보니까 독이 묻은 단검 3개를 던집니다. 샥샥샥. 자, 그리고 레온인데 얘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신, 아, 약간 어쌔신? 암살자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스파이크, 크로우, 레온. 아, 이거 뭐 전설 뽑는 거 쉽지 않겠지만 휴지, 뽑기왕 휴지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신비아파트에서는 도안이 구미호 못 잡아가지고 개고생을 했지만 상자깡 뽑기는 다릅니다. 인도 실력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실력 보여주자! 아, 여러분들 아직 동요하지 마세요. 아직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제가. 예. 자, 잠깐만 상자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약간 선인장의 향기가 조금 느껴지는데? 약간 까마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듣는 그런 힐링 노래가 있거든요. 힐링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제발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
잠깐만 이거 보석 80개가 얼마야 그러면? 80개가 5,900원? 와우. 괜찮아 휴지야, 뽑기형 휴지 믿어라. 너는 끝끝내 승리하고 이곳은 곧 성지가 되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설을 뽑기 위해서 댓글을 남겨줄 거야. 코인? 코인? 얘네들도 이제 또 시리즈들을 붙여야 되나 이 정도면은? 하! 아니 새로운 거 좀 나와라 진짜. 어? 어 방금 살짝 렉 걸린 거 뭐야? 크로야? 아니면 레오니네? 너 누구니? 누구네 약간 애를 태운 거지? 또 다? 레이커쉐? 또리? 알프리모? 파리? 와 이거 전설 나온 확률 진짜 말도 안 되나 보구나. 누구야? 아 대릴! 아 대릴 오케이. 자 이제 초희귀 말고 신화급이란 전설급 가자. S급 브룰로드도 좀 나오라고 이제. 와 산다 순삭 나는 거 보세요. 지금 전설 애들이 쑥스러워서 여쪽까지 못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은 미리 조건 레드카펫 깔고 환영을 해주도록 합시다. 거의 뭐 나왔다는 느낌으로. 배를 들어라 신화를 위해서 전설을 향해서 쭉 배를 들어라 빠빠빠빠이 빠빠빠빠이. 얘들아 이제 비법 다 깔아놨다 들어오기만 하면 돼. 어 제발 똥유지는 안 된다. 오케이 보너스 두 개. 헐 아 제발 한 번 더 헐. 와 에픽 계열도 한 개도 안 떴네. 아니야 너 브론즈 휴지 아니야. 동유지 아니라고. 금유지 다이아 휴지. This is 챌린저 휴지. 복귀에서만큼은 금유지 챌린저 휴지의 모습이어야 된다. 가자. 아유 전설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예. 아 진짜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유지야. 뭐 좀 뽑아라 제발 좀. 제발 에픽 2,3만 한 개만 뽑아보자 일단은. 제발. 코인? 오 여섯 개. 레코샵. 또니? 또리? 또 프리모? 또 타? 아하! 파이파! 에픽이 드디어 뜨네. 아, 영웅 브롤러 어서 오고. 적용형총으로 멀리 있는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공중 공격하는 그런 유닛이구나. 수류탄 3개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 치킨 6마리가 순식간에 하늘로 증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 지금 운영자님이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또 유튜브가 뽑아주시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등장하려는 건 아니죠? 신화급 가자 신화급 신화! 한번 나올 때 됐다. 신화만 해도 나 만족할게 오늘. 어? 골트 말고 또래 또코시 말고 대래 말고요. 이제 7개 남았어요. 나오시고요. 어, 어 뜸들였다 뜸들였다. 뭔가 느낌 왔어. 살짝 로딩이 걸렸다는 거는 너무 묵직한 친구가 들어있어가지고 상자 옮기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어 누구냐? 아이고 퍼커 바이퍼. 보너스 보너스. 똥들이 가득 차서 무거웠던 거네요. 와 확률 너무 그거가 아니야? 상자 한 개는 6,000원짜리인데 확률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일단은 남은 아이템 6개였어요 상황 좋아 나쁘지 않아. 페니 리코쉐 니타. 아 누구야 페머 서우고. 자신의 팀원과 HP를 회복합니다. 어 힐러인가요? 힐러 브롤러인가 보네요. 가즈! 아! 골트 들어가고 대리 나오지 말고 리코쉐 들어 빨리 넘겨. 보너스 아니 이건 뭐 이거 순서대로 차오르나요? 전설 바로 안 나오고? 어? 영웅부터 다 채워야지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겁니까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코 말고! 아!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치킨 6마리가 1시간도 안 돼서 증발을 해버리는 마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영상은 성지가 된다고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단 하나!
아 지금 이거 뽑기 전에 다들 댓글로 어떤 거 갖고 싶은지 미리 댓글 남겨놓으세요. 지금 줄을 미리 서두셔야 예 빨리빨리 이 명당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시도!